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것은 신궁이 되겠습니다. 지다라미, 지혜빈이, 지가라미, 지다음이. 다 지씨 집안이네. 이 사람이 얼마나 하는 유저인가 이걸 보면 알수 있죠. 와, 안 하는 사람인데? 메커 자리 없어서 못 껴. 15%, 야. 15%. 끼던 카오묵이 뭐야? 이건가? 데미지? 뭐야, 여기도 사카오웹이야? 죄다 사카오웹 소리냐? 사카오웹 아닌 곳이 없네, 오늘따라. 불비 임마. 아, 좀 쓰기 좀 그렇다. 일단은 나였으면은, 그냥 나였으면은 새로 맞추. 다 새로 맞췄을 것 같은데. 야, 끌어올리지도 못하고. 끌어올리기에도 애매하고. 애매하다. 또 15%네. 70%죠. 70%죠. 70%작이야, 다. 7428. 또 70%잖아. 아, 템셋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. 야,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냥 내 생각인데. 그냥 대강 쓰다가 크게 맞춰야 될것 같은데. 그지? 다 기본적인 구성은 다 되어 있어가지고.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아, 계십니까?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끌어올릴 거 아니면은 새로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쓰기 좀 애매하고, 끌어올리기 애매한 템들이거든요, 다. 이것도 그렇고. 아, 이건 그렇다 치는데, 자기 70%작이라 좀 그래요. 맞아요. 다 갈아엎어야 돼.
새로 맞춰야 돼요. 무기를 먼저 맞춰야겠네. 그냥 돈 모아서 템을 하나씩 사든가 새로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아. 나였으면은 돈 모아서 무기 사고, 덱퍼는 좀 싸잖아요. 돈 모아서 하나씩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느 급으로 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. 순서 무기, 나였으면은 무기, 그 다음에 돈 모아서 보증. 이건 뭐 나중에 내면은 공포로 한번 바꿔보든지. 그 다음에 벨트는 좀 비쌀.. 잠깐만, 벨트도 나쁘지 않겠다. 아 근데 벨트 좀 한 번에 사는 게 좋으니까. 하이 상이 뭐 나중에 도미나 카운모그를 일단 바꾼다고 치고, 얘네들은 쉽사리 움직이기에는 좀 돈 많이 드니까 반지보다는 방어구 먼저. 숄더? 아 숄더 좀 애매한가? 비슷해? 여기서부터는 그냥 먼저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요. 이런 식으로 먼저 땡기는 거, 이렇게 하면 되겠다. 4, 5, 6, 7 9세트 유지할 거면은 얘를 좀 나중에 하고, 이런 식으로. 귀걸이요, 계속 써도 상관없긴 해요. 나중에 문제긴 하지. 이게 나을 것 같아. 무기 보조 바꾸고, 여기서는 먼저 땡기는 거. 귀걸이가 좋긴 하지. 아 근데 일단 껴요. 얘는 18%기도 하고 17성 달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. 오케이,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신공이었습니다. 에?